여러분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MBN 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니저님의 종목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공개를 해주셨던 나래 나노텍이 지금 7% 가까운 수익을 지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오늘은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았어서 조금은 네. 밀렸거든요. 지금 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네. 중기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 만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7%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기 전망대로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목표가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나래 나노텍 큰 불안 없이 목표가까지 또 안정적으로 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래 나노텍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은 매니저님께 얼마나 또 점수를 따냈을지 전반적인 점수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4점 이상은 하는 종목이네요. 네, 뭐 네. 기본 이상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매니저님의 이 자랑이 담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먼저 모멘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바람이 불어온다. 봄바람과 네. 함께 불어오는 건가요? 그죠. 봄바람 휘말리면서 예. 이제 돈바람도 불어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바람이 들어올 것 같다. 이건 좀 촉이 좋습니다. 그래서 촉 5점을 드렸습니다. 네. 뭔가 바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풍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말이 맞는지 어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점수도 5점을 주셨어요. 신재생, 일단 신재생은 맞네요. 네, 신재생이 맞고요. 네. 좀 독특한데요. 신재생 네. 쪽에서도 대부분의 신재생을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뭐 풍력도 되고, 네. 그리고 태양광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네. 수주가 쏟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보통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이제 중장기 전략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부분도 저는 안정적으로 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냥 안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잡아가야 될 만한 나중에 또 2차 전지 올라간 것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산업부에서 5년간 이 스마트 그리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능형 전력망이에요. 이제 가상발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호재가 이렇게 딱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거에 이제 정부가 3.7조 5년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5점을 드렸습니다. 네.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정말 나왔었는데 이렇게 3조 네. 넘는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오늘은 뭐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었는데요. 이 종목의 개별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과 태양광, 그린 수소까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예. 뭐 오늘 그 종합 세트로 네.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네. 항상 종합 세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종합 세트로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이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고민되시면은 뭐 신재생,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하나라도 더 부각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소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3개의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그 민간발전소라는 사업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발전소를 하는 민간발전사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다 파는 거니까. 근데 한전은 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사업 구조상 발전소 사업에서는 꾸준한 이익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좀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신규 발전소, 민간 발전사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이익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 부분이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부터 신규 발전소 가동이 이익이 정상화되면서 실적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다. 이슈 하나만 빼놓고 오늘 네. 장이 안 좋아서 하나 빼놓고 4점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조단위 금액의 기사 제목이 나타나면 이목을 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부각받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대명 에너지였습니다. 뭐 네. 풍력 말씀하자마자 CS 베어링이냐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대명 네. 에너지였어요. 제가 뭐 오늘 부각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지속성이 있는 이슈인지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뭐 중장기로 보시는지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좀 좋고 중장기로도 좋다는 부분이 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을 쫙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이 기업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이 3년 동안 300억 이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종목 뭐 풍력 뭐 신재생 이쪽에서 반드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초창기에 공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 먼저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명 에너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명 에너지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 오버행 물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물량은 이미 6개월 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큰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공사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상승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들이 먼저 2차전지 제조 장비주들이 먼저 섹터를 이끌었거든요. 그다음 뭐 배터리세 제조업종 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이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초창기에 있는 부분에서 공사 건설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또 전기료가 대폭 인상이 되면서 네. 민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이 다 수익이 좋았었고요. 그 부분 긍정적이고 차트 지금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시장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좀 잘 해야겠죠. 네, 눌리면서 가격 전략을 잘 해야 되는 종목이고 차트 만점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만점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종가가 21,950원 정도입니다. 네. 한 22,050원 정도까지서부터 한 뭐 아래로 한 3% 정도 예, 눌림이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대주주 물량이 가장 큰 물량인데 그게 2년 6개월 이후나 풀리는 부분이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은 아까 조금 덜 설명드린 것 같은데 부채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 아니야? 좀 걱정되는데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유동부채라고 하죠. 1년 네.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대비해서 현금성은 더 풍부하고요. 대부분 장기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공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3년 동안 영업이익 300억 이상 나오고 있고 이번에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 이익 정상화되고 신재생 앞으로 갈 걸 사야 되잖아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에서 이렇게 좀 한 3% 눌림 나올 때 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눌림에 사고 일단 1차적으로 한 2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17,5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할 매수의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5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대명에너지 설명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이 내일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종목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네.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있어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네. 그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무료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김병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내일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하시면 우리 김병진 매니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5시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